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뭐 이리 볼풀이 있네. 신상 1등이죠. 자, 공격수 불러주세요. 자, 공격수 보겠습니다. 카이도우, 샹크스, 레일리. 네, 불사보 있죠. 뭐 쭉쭉 볼까? 같이. 아, 쿠잔도 공격수였네. 징베 공격수, 드레이크 공격수, 카이도우 공격수, CP0 루, CP9 루치 공격수, 그리고 공격수, 불사보 공격수, 신루치 공격수, 쿠잔, 신루치, 쿠잔과 신루치, 그리고 CP0 루치. CP0 루치가 공격수인가? 자, CP0 루치 한번 볼게요. 미오프, 신샹. 아, 공격수야. 아, 뭐 대충 공격수는 빨리 정리가 되겠네요. 공격수는 진짜 초고속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 스템 사보. 로얄 상디. 스템 사보. 아, 스템 사보 나 100 찍었었는데. 씨. 나의 계정을 돌려다오. 자, 카이도우, 샹크스, 레일리, 불사보, CP0 루치. 보통 내가 봤을 때는 공격수에서 좋은 캐릭터가 많이 나와요. 드레스로자 루, 아, 루피. 오케이, 루피. 자, 공격수가 엄청 많아. 근데 공격수가 사실은 뭐 이거 뭐 뒤에 2등 레일리고 3등 CP0 루치야. 그렇지. 이제 4등 5등이 문제네. 카이도 불사보 루피. 카이도 불사보 루피인데 쿠잔 불사보 4등이지. 5등은 누구인가? 5등은 누구인가? 조로, 드조로, 드조로. 4등은 불사보지. 자, 4위 5위가 좀 치열할 것 같은데 4위 5위가 어떻게 될까요? 드조로 폭딜. 불사보보다 조로라는 얘기도 있네. 희한은 불사보보다 조로라네. 나는 불사보인데. 불사보가 조로보다 낮았어? 아, 그래? 카이도우, 드레이크. 5위까지니까 드레이크는 못 들어가지. 드레이크가 고정됨 주는 게 좋은데. 그럼 여기는 지금 불사보랑 드레스 조르다 조른데. 잠깐만. 내가 저번에 한 게 있어. 그러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종합 랭킹 한 거거든? 종합 랭킹 한 거에서는 A 플러스 티어의 루치 조로 불사보였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쓸 때는 써보니 카이도, 레일리는 2등이지. 당연히 그냥 레일리는 2등으로 그냥 들어갔지. 근데 제로 루치가 레일리보다 셀 수도 있어. CP0 루치 진짜 갖고 싶다. 자, 여러분, 요 순위 어떻습니까? 아니면 드조로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까? 드조로가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드조로가 5위가 맞습니까? CP0로 제가 100 있죠. 전 로피가 더 좋아 보이는데 드조로 3위로 가죠. 드조로 내려와라. 오, 드조로 치열합니다.
드조로 특성이 폭딜이라 불사보 두방 컷입니다. 루치는 스킬 4개가 다 극딜인데 랠리는 2개. 밥방송이 짱인데. 아 맞아. 그러니까 드조로를 100을 100짜리 써야 돼. 100짜리를. 나는 80이죠. 5성 드조로라. 지금 드조로 들고서 한번 돌려볼까? 리그 한번 돌려볼까? 어떤지.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공격수 순위는 네, 요게 딱 맞는 것 같네요. 로피도 사실은 이제 얘기 나오는데 로피가 6위권이겠죠? 그쵸? 네. 자, 공격수 순위 탑5입니다. 볼 필요 없이 1위는 신샹이고요. 2위는 레일리, 3위는 CP0 루치. 사실 이건 정해져 있죠. 네, 4위, 5위가 불사보랑 드레스로저 조로다. 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불사보보다 드조로가 조금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 같아. 드조로 대신 로피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5위, 4, 5, 6위가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수 순위는 1위 신샹, 2위 레일리, 3위 루치, 4위 불사보, 5위 드조로, 6위 로피 되겠습니다. 네, 로피. 불사보 내려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4, 5, 6위가 좀 거의 뭔가 비슷비슷하고 취향차로도 갈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요정도 선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득점자는 진짜 깃발 뽑기만 생각하면 카쿠만한 캐릭터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공복 빅맘이 진짜 이거 공격순 줄 알았는데 득점자면 진짜 이거 완전 사기지. 그리고 신로우, 밸런스 신로우, 그리고 스킬 상디, 그리고 스킬 정상 크로커. 네, 이렇게 해서 깃발 열심히 뽑으시고, 그리고 공격수는 뭐 볼 필요 없이 뭐 이렇게 된다. 로피 3부 시작하면 끝인데 로피도 딜이 불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취향차로 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캐릭터가 내 손이랑 좀 잘 맞냐 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격수와 득점자 순위를 5위씩 끊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10위까지 하면 또 너무 많아지니까 5위씩 끊어서 정리하고, 다음에는 이 수비수하고, 수비수만 남나? 그러네, 수비수만 남네. 그렇죠. 공격수 득점자 있으니까 남는 거는 수비수죠.